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기괴한 해산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바다 속을 탐험하며 이 행성이 제공하는 가장 이상한 음식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전 세계의 기이한 해산물을 탐험하기 위해 은하계를 여행하는 외계인 그리키탐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에서 상어 고기를 발효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을 목격하기 위해 왔습니다. 현지인들은 상어 고기를 지하에 몇 달 동안 묻어뒀다가 말려서 숙성시킵니다. 향은 강하고 매운맛이 강하지만 맛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어요. 상어 고기는 쫄깃한 식감과 약간 단맛이 납니다. 현지인들이 상어 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들도 외계에서 온 별미를 맛볼 때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독성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복보거를 먹기 위해 일본에 왔습니다. 셰프가 보거를 얇게 썰어서 날것으로 제공합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맛은 은은하면서도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잘못 자르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입 음미하면서 일본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에 번데기로 만든 간식인 번데기를 먹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상인은 소금과 향신료로 양념한 번데기를 컵에 담아 제공합니다. 식감은 바삭바삭하고 쫄깃하며 맛은 고소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번데기를 씹어 먹다 보니 현지인들이 팝콘처럼 먹으며 이동 중에 간단한 간식으로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도 곤충을 이용한 요리를 먹을 때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알래스카에서는 아쿠타크로도 알려진 에스키모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순록의 지방과 눈과 베리를 섞어 만듭니다. 질감은 크리미하고 부드러우며 맛은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납니다. 한 스쿱 더 떠먹으니 현지인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공동의 간식으로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어붙은 이 땅에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입 베어물자마자 풍미가 폭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달팽이는 버터 마늘 소스로 조리되었는데 그야말로 신이 내린 맛이었어요.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바다의 향이 느껴졌고 식감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인간 친구는 달팽이는 구이, 볶음, 속을 채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든 달팽이는 항상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간 친구도 달팽이가 매우 영양가가 높고 단백질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문화권에서는 달팽이가 치유력이 있어 기침이나 관절염과 같은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저는 이 특이한 음식의 건강상 이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우리 은하계에도 비슷한 별미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달팽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팽이의 모양과 식감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끈적끈적한 생물을 먹는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인간 친구는 모든 문화권에는 고유한 음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할 수 있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지구에서 별미로 여기는 기괴한 해산물을 인간이 즐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성게를 뜻하는 일본말인 우니로 시작하겠습니다. 식감은 크리미하고 커스터드처럼 부드러우며 설명하기 어려운 짭조름한 풍미가 있습니다. 왜 성게가 별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셰프가 말하길 성게가 번식기에 가장 맛이 좋다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맛이 강렬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매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다음은 다른 종류의 성게의 일본식 이름인 키나입니다. 키나는 사과처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완전히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은 더 은은하고 덜 짜지만 맛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아요. 성게가 일본에서 왜 그렇게 귀한 별미인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셰프가 성게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하더군요.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일본에서는 성게를 날로 먹을 뿐만 아니라 소스와 수프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특이한 식재료가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인상적이었어요. 직접 먹어보기로 결심하고 섬세한 맛과 식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위험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식사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험이었죠. 이 기묘한 별미에 대해 계속 연구하던 중 에도 시대부터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되어서야 전국적인 별미가 되었습니다. 복원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나루토를 포함한 대중문화에도 등장했습니다. 이 위험한 요리는 일본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보고만 이상한 해산물 요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발효 상어인 하칼이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상어를 몇 달 동안 지하에 묻어뒀다가 말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 매콤하고 강한 냄새가 나는 요리가 탄생합니다. 중국에서는 술에 취한 새우를 살아있는 새우를 술에 담가서 먹는 요리입니다. 이 기괴한 요리는 음식이 단순한 생계의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거에 대한 제 경험을 되돌아보니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둘러싼 문화와 전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괴한 해산물 요리는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외계인으로서 저는 지구 주민들의 독특한 관습에 끊임없이 매료되고 있으며 여행 중에 더 많은 특이한 요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세계의 기이한 해산물에 대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저희의 모험을 즐기시고 버킷리스트에 추가할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셔서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